문화 역사 재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 이제 와서 고대사를 대책반을 세운다면 여태 뭘 했어요?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신문사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역사는 이렇게 못난 역사고 우리 역사는 이렇게 잃어버리고 싶은 역사고 우리 역사는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고 이런 것을 온 세상에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 우리 민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 고급파들의 관점, 지금의 북한 강력을 노리고 있는 중국 동북공정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을 안 했습니다. 아까 이건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그런 친일 무용기관의 연장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역사, 옆에 나라들, 이웃 나라들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역사로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이 역사를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공정, 조선총독부, 식민사 이것은 세계가 이코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식민사관을 해체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역사를 그냥 옆에서 그냥 공부하는 한 사람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역사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백암 박은식 선생님이 역사책을 썼고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 상고사를 썼고 저의 종조부, 저의 작은 할아버지께서도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감시만호라는 책인데 이 1933년에 여기 부제가 뭐냐면은 황연배의 한사관, 한국사관을 논박한다는 책입니다. 박, 황연배지 한사관. 이 책이 뭐냐? 황연배라는 역사학자가 요새 얘기하는 동북공정과 비슷한 얘기를 역사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어른께서 남경에 체제하고 계셨습니다. 남경에서 숨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경에 있는 모든 역사책을 다 둘러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너희가 역사를 잘못 알았다. 황연배, 너 역사를 잘못 알았어. 우리 한국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응? 너희들이 한사군이 한국에 와 있었다는데 아니야. 요동에 있었어. 이거를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독립된다 됐다고 하면서 독립된 나라에서 이분들의 얘기가 역사 연구가 왜 연구되질 않습니까? 왜 밀려나갑니까? 요새 우리가 이런 운동본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급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또 하고 지금 야 난리가 났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야사학자와 제조사학자들 간에 접합점을 찾겠다 이게죠. 접합점. 아니 단재 신채호 선생, 이시영 초대 부통령 이시영, 박은식 이런 분이 제야입니까? 제야예요? 그럼 제조는 누굽니까? 식민사학 하신 분이 제조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주류예요? 그러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전부 밀려나가고 일제 때 식민사학에 오염된 사람이 주류란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급했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2, 3명의 학자를 좀 채용을 해서 이제 고대사의 대책본부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동북아 역사재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 이제 와서 고대사를 대책반을 세운다면 여태 뭘 했어요?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면은 여태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뭡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동북공정의 얘기, 일본 시민사학자들이 만든 얘기, 그 얘기를 베껴서 내놓은 거 이외에는 우리 한 일이 없다. 아, 운동본부가 생기니까 이제 좀 급해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좀 슬슬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죠? 얼마 전에 모택동이가 김일성을 만나서 원래 만주에 있는 모든 땅은 너희 땅이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슬슬 역대 왕조들이 너희를 슬슬 밀어서 지금 반도로 너희들이 내려가 있는데 원래 너희 땅이다. 그러니까 역사에다 그걸 다 기록해라. 아니 모택동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모택동이가. 모택동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식민사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원래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쪼그라치고 살아서 왔어. 만주는 우리 땅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이 이 한수 이남까지는 전부 중국에서 지배를 했고 또 일본 놈은 여 밑에 있는 모든 나라 임나왕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디서 정통성을 찾아요? 위는 중국에게 맥히고 밑에는 일본 놈에게 맥히면 우리는 어디서 정통성을 찾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온 소위 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런 식민사학을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국민운동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운동본부가 이건 그냥 역사학이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는 이 현실이 나는 안타깝다 이거예요. 이런 역사를 청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친일파들의 농간입니다. 아니면 사대주의자들의 농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운동은 그냥 역사학을 우리가 바로 세우자. 역사학 바로 세워주십시오. 학자 선생님 역사학이나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이종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독립운동의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슨 동북아 역사재단을 뭐 응징하기 위해서 뭐 남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규탄하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런 식민지 잔재를 이 기회에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 없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임명진 목사님이라든가 허성관 장관님이라든가 또 여기 계신 우리 박정진 교수라든가 우리 이덕일 교수 이런 분들이 전부 좀 이제 좀 나서서 다시 우리의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하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저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회에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예산을 함부로 썼으면은 감사도 해야 되고 또 아니 우리 돈 써가면서 우리가 중국에 심부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응? 동북아 역사재단의 예산을 중국 정부에서 줍니까? 우리 돈으로 주면서 왜 우리가 중국 사람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이 기회에 낱낱이 밝히자 이거예요. 잘못된 걸 쓰면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그리고 올바른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다 같이 나서자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운동 발대식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이 공동의장의 이름이 올려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에 조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우리나라 역사가 틈틈이 해방이 된 지 7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저런 참으로 왜곡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의 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아까 우리 이종찬 존경한 이종찬 원장님께서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역사학자들의 뭐 논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문제고 우리나라 존립의 문제고 이제는 학자들에게 맡겨서 무슨 제하다 제조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제는 뭐 학자들이 무슨 논문으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이제 국민운동으로서 이거는 시민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역사가 바로 설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슨 역사를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잘못된 이 역사의 흐름, 잘못된 흐름을 주도하는 이 준동하는 이런 이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들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는 이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옛날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뜻을 따라서 제가 이 아주 크고 이 역사적인 일에 부족하나마 한 시민으로서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이런 그런 일을 심부름하고 뒷받침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다가 이런 조직의 대표를 맡느냐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꼭 그 일제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역사 연구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자기 돈을 대서 자기 시간을 내서 논문을 쓰고 동북공정이 잘못됐고 고대사가 잘못됐고 역사가 잘못됐고 이래서 책을 내서 우리 역사를 대중화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책들은 50만 부도 팔리고 30만 부도 팔리고 이렇게 대중화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그분들은 자기 돈을 내서 중국 현지에 가서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그 강역에서 우리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식민사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역사는 이렇게 못난 역사고 우리 역사는 이렇게 잃어버리고 싶은 역사고 우리 역사는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고 이런 것을 온 세상에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국권을 상실했을 때 풍찬 노숙하면서 밖으로 가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일제부터서 은사급 15만원 후작부터 시작해서 자작까지 자기를 받으면서 그 후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똑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한 경험에 비춰보면은 똑똑한 공무원들이 나라를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 모든 일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민정치이고 위민행정일 텐데, 요새 한국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영어를 많이 써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중에 바로 for the people을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바로 서야 되고,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도 들어가지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서 참담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마침 제가 이 모임에 대표를 맡게 돼서, 또 대표 맡은 분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그래도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덕일입니다. 이 국회가 이 접근성이 별로 안 좋은 데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비판,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조선사 편수의 후신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성명서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 우리 민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 구급파들의 관점, 지금의 북한 강력을 노리고 있는 중국 동북공정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이 지도를 하나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이미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소에서 만든 견해였고, 또 하나는 한사군이 만주서 쪽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거는 독립운동가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조선총독부에서 주장했고 한반도설은, 그리고 만주설은 독립운동가들이 주장했는데, 일제시대 때는 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는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했는가? 지금 우리가 동북아 역사재단의 문제는 2014년도에 불거진 게 아니라 2009년도에 이미 저희가 여러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참석한 분들이 계실 텐데, 천도교 수훈회관에서 그 식민사학 뭐 타도 결의대회, 해체 결의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2009년도에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엄성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있었는데 라고 식민사관 논리를 그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버젓이 써놓고 있다가 이 홈페이지 바꾼 게 한 2년 이상 끌고 나서 홈페이지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그때서야 바꾼 겁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올해 벽두에 바로 아까 그 성명서에서 이야기한 이 책을 펴냈는데, 이 책에서 이 책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한사군의 위치 문제는 고조선 고구려의 위치 비전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학계에서는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 중국 학계의 입장도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존 서구 학계에 소개되고 있는 일본 학계의 오류와 왜곡을 지적하고, 최신 우리 학계의 역사학 및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대폭 소개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 관점으로 이 독립운동가들의 관점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이게 동북아재단에서 만든 한사군의 위치인데요. 낭랑, 임동군은 낭랑은 그 평양,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양, 임도는 강원도, 현도는 그 함경남도. 그런데 이 영문 표기가 낭랑이 아니라 로랑, 임도는 린톤, 현도는 후안토. 이게 중국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주 친절하게 진번은 두 개를 써놨는데 하나는 진번은 북부설, 하나는 남부설. 이 북부설은 식민사학자 쓰다쇼키치가 주장한 거고 남부설은 식민사학자 이만희 류가 주장한 거예요. 기막힌 노릇이죠. 여기에서 벌써 낭낭 진번이 북부설이 있고 남부설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결론 내지 않았다. 이게 서로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지도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써놓고 이 지도에서 또 똑같이 낭낭 대방을 써놨죠. 대방군은 황해도에. 그리고 마한진안 변안. 이야기는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따라서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는 4세기, 5세기에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그 시대에 한반도 남부에는 뭐가 있었냐. 마한진안 변안, 이것이 있었다. 그래서 도합 78개 소국이 있었기 때문에 임나일본부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삼한을, 삼국을 없애버리고 삼한을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아까 이야기한 이 진번 북부설을 이야기한 쓰다쇼키치가 처음에 발명해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한 세기 지나서 그대로 지금 떠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사군의 위치를 자기는 그 결론 내지 않았다 했는데 한 페이지에 네 장의 지도를 다 실었는데 그대로 낭낭 진번 임동 현도 낭낭 대방 그대로 실어놨죠. 그러니 저희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고사하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편찬한 걸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도저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된 건데요. 이제 중국 고대 역사서를 보면은 두 관점이 다를 때 저희 독립운동가들이 국수주의 관점에서 주장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김교원 선생은 홍문관 부재학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박은식 선생도 당대 최고의 학자고 단재신척 선생은 성균관 박사입니다. 이분들은 중국 고대 사료를 다 줄줄 외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 고대 사료를 보니까 아 한반도에 있지 않았구나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만 1차 사료로 봤습니다. 옛날에 사기한서 후한서 누가 볼 수 있었어요? 자기들만 오직 그 사료로 보니까 그 사료 보고 마음대로 왜곡하다가 요즘 와서는 이제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사기한서 후한서 다 나와요. 한 번만 볼 줄 알면 1차 사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네 1차 사료 근거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나바 유아기치란 식민사학자가 낭랑군 수송에는 황해도 수왕군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병도 씨란 식민사학자가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요즘은 여기서 역사 공부 조금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 코미디 주장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말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을 왜 바꾸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사료 사기 하본기 태강지리기에 보면 낭랑군 수성연에는 갈적단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낭랑군 수성연은 황해도 수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해도 수안에는 갈적단도 없고 만리장성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코미디가 됐으니까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태강지리지는 후대의 사료다 해가지고 이 사실이 나온 태강지리지 자체를 못 믿을 거다라고 이제 그 자체를 폄하하는데 태강지리지는 후대의 사료가 아니라 태강지리지는 진나라가
여러분, 이 위초고 세나라 싸움에서 진나라가 승리하는데 진나라가 승리한 기념으로 만든 행정 역사 지도예요. 여기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 280년에서 289년까지 만들었던 지도인데 식민사학자들 논리에 따지면은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 대방군이 313년 314년에 그 한반도에 있던 게 무너졌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늦어도 289년까지 만든 거니까 한반도 내에 있었던 그 당시에 만드는 겁니다. 식민학자들 논리에 따지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으니까 이 책을 가짜로 모는 걸로 자기네 생존을 도모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313년에 낙랑이 망하고 314년에 대방군이 망했다라고 했는데 한반도에 있는 것이 중국 자료에 낙랑군 대방군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낙랑군 대방군을 위치로 이동시켰다. 근데 이때 진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태강길이를 만든 진나라가 316년에 멸망하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누가 차지하냐면 선비족들이 다 차지해요. 그 선비족들이 이 지역 차지해가지고 여기 있던 낙랑 대방군을 왜 옮깁니까? 옮겼으면 옮겼다는 사료가 한 자라도 있어야죠. 한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그러면 이 낙랑 대방군이 발이 달려가지고 지역이 발이 달려서 자기가 날라갔습니까? 하나같이 이런 식의 거짓말, 역단을 1차 사료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낙랑 대방군은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주장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식민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료를 찾아봐도 낙랑 대방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사료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럼 학자적 양심으로 제 코리안의 양심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으로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북공정 한국지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낙랑대방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낙랑대방 이건 또 다른 지도예요. 일관되게 싣고 있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 1차 사료로 낙랑군하고 요동군을 한번 찾아보면 일단 낙랑군만 한번 찾아보면 현재의 하북성 노룡현이 이 낙랑군으로 돼 있는데 이 청나라 때 영평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독자방역기호라는 청나라 때 만든 방대한 역사 지리지가 있는데 그 지리지에 보면 영평부 지금의 하북성 이 노룡현을 설명하는 건데 조선성이 영평부 북쪽 40리에 있는데 한나라 낙랑군의 속현이다. 여기가 바로 낙랑군이라는 거죠. 거기를 갔다가 우리가 지도로 찾아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낙랑군 조선현 그리고 요동군 험덕현이 그 아래에 있고 요서군 비여현이 요 일대에 있죠. 이거를 지금 지도로 보면 다 하북동 이 일대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고대 1차 사료와 중국의 각종 지리지들에서 일제 식민사관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비정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낙랑군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이제 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테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대방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대방군은 이 식민사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황해도 그 이 대방군은 현재의 이제 황해도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방군에 대해서 알려면 누굴 알아야 되냐면 이 공손 씨라는 집안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손 씨라는 집안이 이 대방군을 설립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방군을 황해도를 비정하는 게 복잡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방군을 낙랑군 두뉴현 아래 설치했다 그러니까 아, 낙랑군이 평양이니까 대방군은 황해도에 있어야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차 사료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차 사료를 찾아보면 한나라 때 우북평군을 세웠는데 후한 말에 공손도가 평주목을 자칭하고 그 아들 공손강과 공손강의 아들 공손년이 제멋대로 요동을 점거했다. 이 요동에 세운 게 대방군입니다. 이건 방금 아까 진회에서 봤죠. 그런데 이 공손씨 집안은 고대 요동 지금의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이 요동이 지금은 이 요녕성 이 요하를 여기 일대로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의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요동이고 과거의 요동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이제 그 공손씨가 그 이 지역을 차지하고 여기에다가 대방군을 세운 건데요. 대방군을 세웠는데 이 공손씨 집안의 평생의 숙원 사업은 뭐냐면 그 요동 지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위나라, 우나라, 청나라 세 나라가 싸우는데 저 지역에 왕을 자칭하면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자기가 평주 목이 되니까 조조가 이 공손씨를 갖다가 여기 나온 대로 무위장군 영령 그 향후로 임명하고 사신을 보내서 인후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손도가 조조가 보낸 걸 절하고 받아요. 받고 나서는 속으로 내가 요동의 왕이 되었지 재우냐 하면서 야 저거 창고에 갖다 처박아라 그래놨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내가 요동왕을 자칭하면은 바로 조조가 군사 보내서 토벌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력을 황해도에 떼가지고 황해도를 자기의 그 식민지로 삼았다. 이건 완전 SF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정세를 좀 타가지고 이 관국엄을 막아내고 이 공손년이라는 인물이 손자인데 연왕을 자칭합니다. 드디어 왕을 자칭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요동 지역에 연나라 세우고 연왕이 됐다라고 하니까 위나라에서 바로 사마이를 보내갖고 공격을 하죠. 공격하는데 위나라 군사 사마이가 공격하니까 어떻게 삼국지 위서 이 공손년 열전하고 한진 춘추란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손년이 자립해서 소한 원년이라고 칭하자 위나라 사람들이 듣고 토벌하려 했다. 공손년은 다시 오나라에 신하라고 칭하면서 군사를 북으로 보내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걸했다. 그 위나라가 공격하니까 자신은 오나라에 군사 보내서 구해달라고 애걸하기 바쁜데 어느 세월에 황해도에 대방군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영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드디어 238년 8월에 읽어보면요 큰 유성이 양평성 동남쪽으로 떨어졌다. 공손년의 아들 공손수와 수백 기로 포위를 뚫고 동남쪽으로 도주하자 많은 군사가 급하게 추격했다. 마침 유성이 떨어진 곳에서 공손년 부자의 목을 뱉다. 공손년의 머리를 낙양으로 보냈다. 이렇게 요동, 대방, 낙락, 현도로 모두 평정했다. 고대 요동에 있던 이 공손년이 연나라를 세우고 연왕을 자칭하니까 위나라에서 사마이로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동, 대방, 낙랑, 현도로 모두 평정했다. 치기는 하북성 쪽을 쳤는데 이 황해도 쪽이 평정됐습니까? 그래서 낙랑, 대방, 요동, 현도는 모두 요동, 고대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공손씨가 실제 활동했던 무대는 여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방군은 황해도 여기죠. 이건 SF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1차 세로를 조금만 보면은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SF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 만리장성이 식민사학자들 논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죠. 아니 만리장성을 짜려면 이걸 갖다가 연진장성부터 연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진나라 때까지 왔다는 건데요. 그럼 연나라 때 연나라는 남쪽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남쪽에 제나라가 있고 조나라가 있고 그 막강한 또 서쪽에 진나라가 있죠. 여기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여기까지 만리장성을 쌓고 지키려면 이거 몇 명이 지켜야 돼요? 연나라 전체 인구가 와서 지켜도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를 뭐 때문에 지킵니까? 목숨 걸고 이 해안선 그 해산물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겠어요? 여기다 그거를 그 만리장성을 쌓고. 그래서 드디어 이 공손씨는 왕을 칭했다가 한 방에 멸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함령 2년에 10월에 창녀, 요동, 현도, 대방, 낙랑 등 군국 다섯을 나누어 평주가 어디냐면 유주 북경군사입니다. 평주로 설치했다. 다스르는 현은 26개이고 호수는 1만 8,100호였다. 진서지리지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들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지금의 북경 가까운 지역에 다 있는 게 중국의 1차 서류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은 일관되게 이런 사료는 다 무시하고 황해도에 있었다. SF로 계속 주장하고 있죠. 소설가로 전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도 만든 거 보니까 그게 아까 그 책에 나온 겁니다. 열주를 갖다가 예성강이라고 비정해놨어요. 영어로. 그런데 후한서 군국지에 보면 열은 강 이름이다. 열주는 요동에 있다. 중국 사료, 중국 1차 사료의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만 내국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일본 구급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중국 동북공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굳이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보라고 요구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 제가 이제 어떤 그 성향인지 이제 다 아니까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학자로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에서 예, 아까 위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고구려 동천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공손년을 무너뜨리는데 같이 가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가 공손년을 무너뜨리는데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동천왕이 제16년에 장수를 보내서 요동 소안평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고구려 동천왕 20년 가을에 유주자하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대방지역을 놓고 낙랑 대방지역을 놓고 위나라가 공격할 때 고구려도 같이 공격하죠. 그래서 그 지역을 두고 각축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동천왕이 공격했던 이 서안평을 요동 서안평이 어디라고 주장하냐면 식민사학자들은 단동이라는 거예요. 단동 압록강 여기 단동. 그런데 이 요사 지리지에 보면은 한나라 요동 서안평은 내몽골 파림작이다.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몽골 북부로. 그러면 모든 게 이해갑니다. 왜 이해가냐면 고구려의 국시가 다물이죠. 다물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그 무슨 뜻입니까? 옛 강토로 회복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때가 추모왕 2년 서기전 이 36년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설립된 나라가 회복할 강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삼국 유사의 이 왕역제로 보면은 추모왕을 갖다 고구려 시조 추모왕을 갖다 뭐라고 써놨냐면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개국 다음 날에 주장한 다물은 뭐냐면 바로 단군 조선의 강역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단군 조선의 강역을 되찾기 위해서 이 한나라 세력들을 서쪽으로 내모는 게 그 이 고구려가 한나라와 싸우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이제 관구검이 공격해서 관구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구려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읍을 옮기는데 그 도읍 옮긴 걸 뭐라고 써놨냐면 삼국사기 동천왕 21년 서기 247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서 평양성을 짰고 247년에 평양성을 짰고 백성들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그런데 평양성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평양성은 본래 선인 왕검의 땅이다. 혹은 동천왕이 왕엄성, 고조선의 수도죠. 왕엄성에 도읍했다라고 말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의 평양은 고구려 장수왕이 약 200여 년 후에 427년에 그 천도했다는 데도 평양성이죠. 그런데 고구려 동천왕이 247년에 천도한 평양, 거길 갔다가 선인 왕검, 단군 왕검의 땅이란 이야기죠. 바로 이 부분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엄성, 이 낙랑군의 위치가 혼동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247년에 천도한 평양성을 427년에 천도한 평양성하고 혼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그 지역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지금의 하북성하고 요녕성 동쪽에 있던 요동을 갖다가 고구려 강역으로 확대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역사 지리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려 중기 이후에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은나라 기자가 동쪽 조선으로 왔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평양으로 왔다라고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위치 혼동되는 주된 주범인데요. 고구려 역사재단에서 1차 해로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려 사람들, 조선 사람들도 그렇게 봤다. 그거는 고려가 수립된 게 언제입니까? 918년이죠. 고려 중기 이후면은 한사군이 설치된 지 1000년 이후에 바라보는 거예요. 기자, 이 동쪽 조선으로 왔다는 그 기자의 무덤이 중국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남성 상부연에 있고 하나는 산동성에 있습니다. 저 평양에 만들어 놓은 기자릉이라는 거는 고려 후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온 곳은 전혀 한반도 이쪽이 아니다라는 것이 모든 역사 이쪽으로 다 그 모든 1차 사료와 역사 정황을 검토해 보면 100%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이만희 시류, 쓰다소키치, 이나바 유아기치 이런 조선총독부사나 조선사편소의 사람들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그래서 여기와 다른 논문 제출하면 논문 통과 자체가 안 돼요. 자리 잡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역사학으로 밥 먹고 살려면 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를까. 이 얘기를 하면은 식민사관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논문 통과 자체가 안 되게 구조를 완전 파시스트 체제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런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들의 역사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제가 일제 식민사관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한데 이때 식민사학은 반드시 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 관련 국가기구의 전면적 재구성이 필요하고 아까 성명서에도 나온 대로 한국사 관련해 민관 합동협의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사 관련 예산이 대단히 많아요. 이 예산만 그저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의 곡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이 동북공정 뜸해졌죠? 왜 뜸해졌냐? 보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롯한 한국의 식민사학자들이 자기네가 할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데 굳이 중국에서 해가지고 말썽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절대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학자들을 만나면 이 사람 한국 학자들이 쓴 거 보여주면서 너네가 쓴 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게 대한민국이 과연 독립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그 한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 다 모이셨고 저희가 훌륭하신 분들을 다 의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식민사학의체 국민운동본부 이제 발대식을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민사학의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종식시킬 때까지 활동을 하자라는 결의를 하고 그 결의의 첫 번째 발대식 행사를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식민사학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또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식민사학의 확대 재생산 안 되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 식민사학을 해체한다는 거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종철 원장이나 임명진 목사 또 그저 허성환 장관 이런 분하고 우리 기념사 앞에 같은 사람이 식민사학을 해체하면 이 세상에 반민족적인 주류들은 우리 민족적인 원래 주류한테 소리 없이 무난할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처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주인의식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독립운동을 해온 우리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삶입니다. 1960년대 대체적으로 지도자급 인물들은 대체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남긴 기록도 없고 참고할 자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보고는 불행하게도 일제 재판 기록과 정보 자료 이런 걸 가지고 거꾸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복원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어떤 학자들이? 식민사학자들. 교과서는 학문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식민사학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교과서에서 이 문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식민사학이 없어지면은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 없애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집니다.